시간에는 오현재 시대의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96년 살해를 당하고 원로원의 의원이던 네르바가 황제가 됩니다. 그는 2년간 재위하면서 전임자 도미티아누스가 저지른 몇몇 악법을 환원시켰지요. 이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석방되었습니다. 네르바는 그 후 적합한 인물들이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자식이 자동적으로 후계자가 되는 세습제를 폐지했지요. 자질을 갖춘 유능한 인물을 찾아서 정식 아들로 입양한 후 왕위를 물려주는 제도였는데요. 바로 오현제 시대의 개막입니다. 오현제란 현명한 황제들이라는 뜻입니다. 이태리의 정치 철학가인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처음 사용했지요. 이러한 황제의 입기 방식은 네르바부터 시작되어서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이어졌습니다. 에드워드 기뻐는 그의 로마 제국 세망사에서 오현제 시대를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혈통과 가문을 초월한 니도 세우기가 로마의 오현제 시대를 열어준 것이지요. 그러나 오현제 시대는 로마의 변형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기독교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르바가 입양해서 왕위를 물려준 오현제 시대의 두 번째 주자는 트라이아누스였습니다. 그는 군인 출신으로 유능한 행정을 펼쳤지만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했지요. 기독교를 금지 종교로 공적으로 공포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하지만 그의 밖에는 지엽적인 것이어서 비교적 온건했지요. 통치 정책의 한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최초의 국가적 규정도 만들어졌습니다. 3세기 중엽까지 유지된 이 규정에 의하면 익명의 고발이나 대대적 수색 혹은 체포는 하지 않고요. 적법 절차에 따른 고발 사건만 다루도록 했지요. 처형 자체도 자제했습니다. 체포된 자가 신앙을 버릴 경우에는 살려줬고요. 거부할 경우에만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동적인 박해였지만 이 박해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했습니다. 안디옥 감독이었던 그의 순교는 그가 로마로 끌려가 죽는 순간까지 동행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요. 어떤 이들은 그가 마태복음 18장 2절에 등장하는 어린아이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으셨던 아이가 바로 이그나티우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테오포로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황제의 신문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지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 땅,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나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열망합니다. 황제는 이그나티우스를 로마로 압송해서 짐승의 먹이로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요. 감사하신 주님, 당신을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영예롭게 하셨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쇠사슬에 묶여 압송되는 영광을 허락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로마로 가는 중에 7개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것을 속사도 문헌이라고 읽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와 안토니우스 피우스도 트라이아누스의 정책을 답습했습니다. 특히 하드리아누스는 유대인에게 할례를 금지시켰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건립해서 유대 반란을 야기시켰죠. 유대를 황폐화시키고 예루살렘을 이교도시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는 도시정비와 공직자들의 직무 수행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곳을 시찰했는데요. 로마 지구의 최북단인 도버 해협을 건너 영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스코틀랜드인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과 같은 방벽을 쌓았지요. 이것을 하드리아누스 성벽이라 칭합니다. 안토니우스 피우스는 인격자여 훌륭한 황제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통치하에서도 기독교 박해는 있었습니다. 156년 서머나 박해가 그것인데요. 이때 폴리캅이 순교했지요. 이곳은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에 있는 폴리캅 기념교회입니다. 프랑스의 한 신앙인이 후원해서 지어졌지요. 폴리캅의 순교는 소아시아 북쪽을 통치했던 총독 플리니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총독은 처형장에서 폴리캅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지요. 그러나 폴리캅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기에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명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없다며 맹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한 시간 타는 불은 영원한 형벌과 비교할 수 없다며 화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스타티우스는 폴리캅을 살리기 위해 신앙을 부정하라고 종용했지요. 그러나 폴리캅은 거절했습니다.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하란 말입니까? 폴리캅은 단호하게 배교를 거부했고요. 순교에 피를 흘린 것이죠.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체포된 11명의 기독교인도 본영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계몽된 지성의 소유자로 법률, 수학, 스토아 철학의 조예가 깊어 명상록을 남겼습니다. 행정, 군사, 법률에 있어서 유능하고 평화지향적인 인물이었죠. 그의 통치 기간 중 파르티아인이 동쪽을, 게르만인이 서쪽을 위협했고 로마에는 전염병이 유행하였습니다. 티베르 강이 넘치고 지진이 발생했고 반란도 일어났지요. 사람들은 이러한 재난의 이유가 기독교에 대한 신들의 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론에 따라 기독교를 박해했고요. 이때 저스틴이 순교를 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넬리우스가 죽은 후 박해는 점차 줄고 평화의 기간은 조금씩 늘어났지요. 물론 이유는 기독교 정책의 완화나 혹은 의식의 변화가 아니라 정치 및 경제의 몰락과 그로 인해서 초래된 로마 제국의 일반적 상황 때문이었습니다.